안녕하세요. 미지의 소확행. 오늘은 10가지 유부초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Hello. Welcome to Miji's Choice. Today we'll make 10 kinds of fried tofu rice balls. Hope you enjoy the full video. Bonjour, bienvenue chez Miji's Choice. Aujourd'hui, on va faire 10 yubuchobab. C'est une tranche de tofu frit enrobant une boulette de riz vinaigré. Hola, bienvenidos a Miji's Choice. Hoy vamos a hacer 10 yubuchobab. Esta es una pasta de tofu frito rellena de arroz con vinagre. Hola, mamá, mamá. Let's look at the ingredients first. Home에 낫또를 넣어서 또 다른 다이어트 토핑 한 세트를 준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잘된 밥을 꺼내서 소금, 깨, 참기름으로 간을 해주시면 준비 끝! 취향을 존중한 다양한 유부초밥을 만들어 볼 건데요. 먼저 다이어트에 좋은 밤호박 닭가슴살 그리고 계란말이랑 위에 고명으로 파프리카 또는 무순을 얹은 유부초밥이고요. 저희는 네모 유부초밥은 이렇게 고구마 줄기로 쌀까마 묶기 선물 포장하듯이 묶어줄 거예요.
이건 밥에 언양 불고기를 넣은 유부초밥이고요. 야채 조합을 위해서 무순이나 오이장아찌를 얹어줬는데 너무 귀엽네요. 이번엔 세모 유부초밥인데요. 엄마께서 저 솜씨 좋다고 칭찬해 주셨어요. 짠! 개인적으로 이 우렁된장 유부초밥 왜 이렇게 맛있죠? 짭조름한 간이랑 쫄깃한 우렁이랑 최고예요. 맛있겠다! 큰 유부초밥은 이렇게 밥을 반 넣고 우렁된장 넣고 나머지 밥 넣고 우렁된장 마저 넣어서 층을 만들어 주시면 먹을 때 더 맛있는 것 같아요. 먹다가 안에 토핑이 또 있네 하는 서프라이즈. 마찬가지로 고구마 줄기로 잘 묶어 주시고요. 이번에는 다시 다이어트 유부초밥, 닭가슴살이랑 올리브를 넣었습니다. 훈제오리 잘게 잘라서 고추랑 볶은 거, 이거 색도 맛도 예술이에요. 훈제오리의 담백함에 매콤한 고추의 조합. 몇 개 먹었는지 모릅니다. 색 정말 예쁘죠? 고구마 줄기를 이렇게 반으로 쫙 얇게 찢어서 묶어도 좋습니다. 이번에는 떡갈비를 세로로 푸짐하게 넣었고요. 퍽퍽하지 않게 피클도 같이 넣어줬어요. 햄버거 같은 유부초밥. 또 다른 다이어트용 유부초밥이네요. 아보카도를 썰어서 예쁘게 유부에 넣은 다음 올리브도 잘라서 넣었습니다. 아보카도는 정말 사랑이에요. 계란나또 유부초밥인데요. 노아의 방주 같아요. 이번에는 연어에 마요네즈를 섞어서 토핑을 할 건데요. 연어 마요가 환상 조합인 유부초밥입니다. 토핑이 하얗기 때문에 알록달록 파프리카로 고명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이번에는 그대로도 참 맛있는 고추참치를 가득 넣었습니다. 위에 새싹채소로 토핑을 했더니 유부초밥에 꽃이 핀 것 같아요. 크램이랑 피클도 정말 잘 어울리더라고요. 이번에는 치즈밥으로 만들 건데요. 밥에 치즈, 파프리카, 피클 등 취향껏 섞으시고 간을 해서 유부에 넣어주세요.
밥에 간이 너무 잘 돼 있는데 이 단호박이랑 닭가슴살이 진짜 담백하고 부드럽고 폭신폭신하면서 너무 고소해. 먹방 찍어야 될 것 같아. 너무 맛있어. 마지막. 여기 단호박. 단호박 닭가슴살 크래미. 잘 먹었습니다. 맘마 먹자. 감사합니다.